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의학 TV의 닥터 K입니다. 영화 라임 라이프입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젊은 주인공 커플과 사랑이 식어가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스캇이 좋아하는 아드리아나의 아버지가 사슴 사냥을 나갔다가 진드기에 물린 후 라임병에 걸린 것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저스틴 비버가 라임병에 걸렸다는 것을 고백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3급 감염병 라임병에 대해 알아봅시다. 라임병은 보렐리아라는 세균에 의한 감염병입니다. 보렐리아균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보렐리아균이 인체 내로 들어오게 되면 감염이 되는 겁니다. 참진드기는 2년에 걸쳐 성장하는데 봄에 알을 까면 여름에 유충이 되고 이때 보렐리아균에 감염된 동물에부터 흡혈하게 되면 유충이 감염됩니다. 감염된 유충이 1년 후 약충으로 성장하게 되고 약충 시기부터 동물들을 흡혈하여 감염시키고 그 과정에서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일에서 3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기는 진드기에 물린 자리에 관역처럼 보이는 유주성 홍반이라는 피부 병변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크기가 5cm 이상 커질 수도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아도 3-4주 정도 지나면 없어지고요. 열이 나거나 피로, 두통, 관절통 등의 전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2기는 약 3주에서 10주 정도 지났을 때 나타나는 단계로 환자 중 약 30에서 50% 정도에서 1기보다 작은 유주성 홍반이 여기저기 다발성으로 발생합니다. 치료받지 않은 일부 환자에서 신경계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부정맥 등의 심혈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3기는 수개월에서 수년 후의 단계를 말하는데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약 50에서 60%에서 무릎관절 등의 관절염이 발생합니다. 피부에 만성 위축성 선단 피부염이 발생하는데 홍반과 부종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피부가 딱딱해지고 점점 위축되어 얇고 주름진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진단은 혈액이나 뇌척수액, 피부 병변에서 균을 확인하거나 혈액에서 특이항체를 검출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라임병은 항생제를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도시사이클린, 아목시실린, 세프트리악손 등의 항생제를 증상에 따라 2에서 4주 정도 투여합니다. 치료하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증상이 오래되고 심할수록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완전하게 호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임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 긴 양말을 입어 진드기가 몸에 바로 붙지 못하도록 하고 야외 활동을 하고 나서는 옷은 바로 세탁하고 샤워를 꼭 하면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머리나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흡혈을 한다고 하니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겠죠? 혹시나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진드기를 빨리 없애면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진드기가 36에서 48시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사람 몸에 붙어 계속 흡혈을 해야지만 침 속에 있던 보렐리아균이 인체 내로 들어와서 감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핀셋을 사용하여 진드기가 분리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머리 부분까지 완전히 제거하도록 합니다. 머리 부분이 남게 되면 침 속에 있던 균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